차별이 머지않았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상어밥이 신뢰 좀 하겠다. 그게 큰 게 마렵더라 뭐라나. 3, 2, 1 동작 그만! 이 얼거리들은! 조심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조심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심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바다 속으로 갈 시간인가. 그러고 죽었다. 상어밥 행복한다. 너희들 악마 냄새 행복한다.
선장들이 모인다더군요. 그 모임에 참입해서 녀석들 목을 한꺼번에 쳐버리는 것. 너무 멀리 있습니다. 황만의 시궁쥐단은 술고래로 유명합니다. 술로 이들과 대적할 수 있다면 유도라 선장이 당신을 초대할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초대를 받으면 일이 쉬워질 겁니다. 반면 작정 들이닥쳐 무시무시한 대적 선장 셋을 동시에 상대하려면 꽤나 고달플 겁니다. 선택은 맡기겠습니다. 3, 2, 1 너희 머리를 표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면 딱이겠어. 네 힘을 시험해 볼까? 수비하라! 돌이켜라! 이 얼간이들아!
소비하라! 사정거리에 접근했습니다. 조심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심해. 소비하라! 조심해.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조심해. 절단 쇄도! 조심해. 내 칼과 함께 묻어다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않고. 공격할 수 없는 대상.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자, 다들 반도를 거십시오. 여기 새로운 호국, 아니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불꽃 토크 오딘, 시작해! 신참들, 니들 차례냐? 아야, 왜 찔러요? 아, 맞다. 일어나, 오딘. 시작됐어. 쉿, 어서 말을 해. 시작하라고. 아야,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자, 지금부터 무차별 폭력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전팀은 위지의 땅에서 온 신비하고 위험하고 또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 냄새 고약한 대적 일정입니다. 빙에 입장하는 상대 선수는 놀랍고도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뭐야 진짜로? 아 기름칠한 돼지군요. 살짝 힘이 빠지기는 하지만 아무튼 돼지를 잡으면 승리합니다. 돼지를 잡았군요. 아무래도 좀 더 위협적인 상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지대 하수구에서 온 사나운 토르톨라입니다. 상대를 거북하게 만드는 거북이. 수비의 제왕. 거부하고 싶지만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거북이 루드비히. 비가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이 해적들 끈질기군요. 하지만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도전자는 잔인함의 최강자니까요. 그야말로 물고기가 내가 된다. 자유지대의 미치광이는 나였나. 하루에 펀치 100회 이걸 매일 반복한다.
주먹 세계 최상의 포식자 상어 주먹 프로사. 3, 2, 1. 3, 2, 1. 멍청한 것들! 감히 나와 맞서겠다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조심해. 유화들아! 이 건방진 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모두 위치로! 포병들아! 저놈들을 먼저!
철로 갑판을 청소해라. 털로 갑판을 청소해라. 너무 멀었습니다. 보아들아, 이 건방진 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좀 더 가까이 가라. 놈들의 머리털로 갑판을 청소해라. 보아들아, 이 건방진 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이럴 순!